안녕하세요. 다이아미 프로 에듀케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트로피칼 쥬시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젤코코 신상 10종을 이용하여 예쁜 마블링 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트 시작해 볼까요? 다이아미 베이직 실을 이용하여 베이스를 도포하겠습니다.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젤코코 1번 페인트 화이트 컬러를 원콧 도포하겠습니다.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베이직 실을 얇게 발라 퍼주는 효과를 이용하여 마블링을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젤코코 1번, 101번, 103번, 105번을 이용하여 마블링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2번 오발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젤을 올려주겠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분홍색 컬러를 올리겠습니다. 다이아미의 11호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마블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톤부터 경계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엘리디 30초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화이트 마블링이 올라간 쪽에 젤코코 103번 명랑연두 마블링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베이직 실을 원콧 얇게 도포하겠습니다. 베이직 실을 얇게 바른 후 젤코코 103번 명랑연두를 화이트 마블 쪽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아미 11호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마블을 주겠습니다. 엘리디 30초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젤코코 99번 슈팅 오렌지를 이용하여 군데군데 올리겠습니다. 엘리디 30초 UV 1분 하겠습니다. 단차를 커버하기 위해 다이아미 베이직 실을 도포하겠습니다. 엘리디 30초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100% 무광 탑젤인 스무디 탑젤을 도포하겠습니다.
LED 1분, UV 2분에서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포니젤로 1번 화이트와 9호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하여 라인을 긋겠습니다. 선을 그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다 가두는 것보다 한두 군데 트여지게 둬야 시원시원해 보이고 두 줄 정도 넣으시면 조금 더 레이어드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이코코 1번 화이트를 이용하여 도트를 찍겠습니다. 도트를 찍으실 때도 크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찍으시면서 어느 곳은 좀 많게, 어느 곳은 한두 개 정도 있도록 비율을 생각하며 찍어줍니다. LED 1분, UV 2, 3분 정도 큐어링 하겠습니다. 미경화를 닦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피칼 주시 아트 완성하였습니다.